심각한데 이거? 샘플과 다른데요? 어 이제 생긴다. 오 그래 이게 있어야지. 이제 이 코스터가 여러분들 엄청나게 엄청난 줄을 세울 것입니다. 어 뭐야 갑자기 왜 기링이 안 나와 보기가. 오케이 됐어. 저 엄청난 줄을 세울 겁니다.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됐어. 에잉? 죄송합니다. 됐다. 똥 같아? 네 얼굴? 아닙니다. 독수리 요새. 아 옛날 독수리 좋았는데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. 정말 한적합니다. 하지만 여기에 이게 딱 하나 딱 하나 버텨두면은 정말 끝입니다. 끝납니다 진짜. 이거 계속 도는 거 아니에요? 아니야 잠깐만 아닐 거야. 사람 타고 있었어, 씨발. 버그 아닐 걸. 버그 아닐 거야. 이거 야 이거를 그러면 계속 주시하자. 계속 주시하자. 일단은 사람 올 때까지 기다리고. 오 많이 깨끗해졌어. 공원 가치가 많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 또 특히 여기도. 많이 가고 있네요. 오! 우와 이거 많이 탄다 이거. 와 이제 개 무섭겠다 이거. 우와. 이 원래 슝축축축 고무줄처럼 하는 거잖아. 고무줄처럼. 재밌겠네. 안 돼. 또 사람 많은 데다 놀이기구 세워요. 사람 많은 데다 놀이기구 세우는 게 아니고 놀이기구로 세워야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. 와 재밌겠다 이거 진짜 무섭겠다 이거. 여러분 보세요. 에? 에 뭐야? 에? 에 뭐야? 사람. 그래서 여러분들 이래서 중요한 게 바로 골목길 골목길에 홍콩 반점 홍콩 반점 난 먹던 단무지가 반짝 좋아 좋습니다. 좋습니다. 저와 너와 나의 연결 다리 아주 완벽해.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일로 가겠지? 그래 그래 엥? 왜 안 가냐? 이거는 지우자. 이거는 안돼 안돼 이걸 지우고 다른 놀이기구로 여기에 설치하자. 아니면 그냥 딱 여기 길을 이어버리자. 이런 지저분한 길 말고 옆을 이어버리는게 나을 것 같은데. 이런 지저분하고 쪼매만 길 어떻습니까. 확실하게 이어버리자. 연예인들 미안해요. 근데 이게 전장에서도 그렇고 사람이 많거나 놀이기구가, 아니 사람이 많아지면 렉이 걸리거든요? 근데 이게 전작과 달라진 게 없네? 이 프레임 드라이빙이 좀 심각한데 이거? 어, 렉 봐봐 이거 좀 실망스러운데? 대형 길
오케이 됐다. 여기에 먹을 거 많이 많이. 여기 게임 여기에 먹을 걸 많이 많이. 아 초밥 먹고 싶다. 아. 야 근데 시켜먹는 건 초밥이 시켜먹는 초밥은 맛없는 거 아시죠? 질도 안 좋고. 내가 전에 시켰는데 밥이 약밥으로 나왔어. 개극형. 아 말을 해주던가. 약밥 아세요 여러분들? 단맛 나는 밥? 슈발 맛이 안나. 위에 얹어져있는 회들이 맛이 안나. 아 깜짝 놀랐어. 그 땅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. 너무 화가 나서 1인분 더 시켰습니다. 자 싸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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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콘크리트 길로 넘어지면 죽는다. 저 이 밑에도 마실 거 해준 모든 모험테마 한 다음에 여기서 약간 또 쉴 수 있게 그 뭐 앉는 것도 만들어주고 해야겠네요. 근데 이게 요 앞이랑 이어지지가 않네. 그죠? 이 앞이랑 안 이어져. 이거 왜 이러냐 이거. 꼭 이렇게 슉 무슨 옆 사람에게 다리 얹지듯이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이게. 아 12시네 여러분들. 여러분 새롭게 추천할 수 있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들 4월 1일이니까 한도 풀렸을 거예요. 빨리 한도 여러분들 채우세요. 아닙니다. 오늘 만우절이니까 거짓말 해줘요. 나랑 친하게 지낼래? 나랑 친구하자. 이런 거짓말도 작작하시고 특히 장난전화 이런 건 절대 금하세요. 그리고 전에도 말했는데 장난을 가장한 고백하지 마세요. 존나 찌질해 보입니다. 야 나 사실 좋아해. 거절하면 키키 사실 만우절 장난. 꼭 애들이 막 새로 드립으로 보내. 만약 우리가 사귄다면 저 절대 헤어지지 말자 뭐 어쩌고 이러면서. 그리고 아씨 미안해 에이 많은 장남이야 새로 와 키키키키 개새끼들 망해라. 모든 고백이 망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냥 처 망했으면 좋겠습니다. 경험담? 당연히 경험담이죠. 어떤 여자가 그렇게 장난치듯이 고백하더라고요. 아, 사람 마음 갖고 장난치는 것 같아서 슈발 어쩔 건데 놀랐지 이런 건지 몰랐지 슈댄 이런 건지 몰랐지. 자 더 기념품 가게도 해놓자 여기. 아 여기 그래 안내 데스크 꼭꼭 넣어야 돼. 어 의료 좋아 의료. 자 여러분들 먹는 것도 공짜, 싸는 것도 공짜, 마시는 것도 공짜, 놀이기구도 공짜. 하지만 의료 다치면 유료. 안 되네 이거. 에이씨. 자 어딨지? 오케이. 허리 받치는 게 좋아. 허리 받쳐 있는 게. 근데 이게 잘못된 위치야? 아니 쳐 앉을 수도 있지 여기에. 자 1800명 와 역시 놀이 롤러코스터는 경영해 본 사람만이 압니다! 뭐가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다 알지요. 근데 이거 왜 안되냐 거지 같은 거. 서구시대 쓰레기통. 아니 바깥에 다 하면 어떡해. 렉이 좀 심각한데? 어 뭐야 갑자기 왜 구석지로 가. 안돼 거기 아니야 아니야 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제 부스 안에 파워가 부족해서인지 몰라도 에어컨을 끄면 키보드 전원이 나갑니다 여러분들. 키보드 연결만 끊어집니다. 그래서 제가 제일 마지막에 조작했던 AS를
자동으로 꾹 눌러진 채로 꺼졌네요.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그게 아니고 오케이 사람 이제 꽤 온다. 사람 효과가 있네 이게. 사람 효과가 좀 있다. 여기에도 뭔가 더 건물 관리인 건물 좋아. 이 근처에 또 롤러코스터 있으니까 이거 타고 진짜 롤러토스터 진짜 토한 사람이 있을 거야.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바로 달려줍니다. 그리고 10명 오케이 됐어. 야 보이냐? 점점 사람 모이는 거? 봤지? 낙하구역. 아 낙하구역 이게 뭐? 안전.. 야 낙하는데 안전장비 필요 없어. 아니 필요 없을 수도 있지. 아험! 화단. 그래 이런 것도 필요해. 화단 이쁘게 하자. 됐다. 아 스리머 온유 됐어요?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. 잘되고 있어. 지금 1883명. 일단 아까 봤던데 보자. 야 진짜 여기는 여러분들 원래 전작에서는 인기 많았던 인기 많았던 것들이 점점 인기를 잃거나 시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끝이네. 끝까지 가네 이거는 진짜. 이것도 미쳤고요. 땡땡땡 연예인들 사람이야. 사람이 하면서 렉 걸린다. 이거 옵션 내려야 되나? 그리고 역시 어 뭐야 바이킹 시들었다. 바이킹이 최고였는데. 아유 심지어 이게 더 줄이 많아. 아 나 와 이것도 인기 많고. 이거 돌아가는 거 이게 의외로 빨라서 사람들이 좋아하네. 지금 놀이기구 전체가 이 정도인데 면적이 엄청 커졌습니다. 근데 이거밖에 안 했어. 자 오늘은 일단 여러분들 오늘 프리월드 오늘 롤러코스터 월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나중에 더 이어서 더 멋있는 롤러코스터 놀이공원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저장 됐다. 프리월드 1회 1회차 프리월드 1회 됐다. 안 틀렸어. 프리월드 아 잘못했네. 아 맞아 이거 아 잘못했. 아무튼 네 감사합니다. 여러분 추천과 즐겨주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유튜브 구독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